마법의 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김광재 씨가 작곡하신. 그렇죠. 네. 아시죠? 이거 은근히 어려워. 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간주 좀 넘기고 바로 해볼게요. 왜, 넌 서서 해야 되나 보지? 나 앉아서 좋아. 아, 나 서서 해야 되나? 노래 잘하는 사람 나 앉아서 하거든. 난 서서 할래. 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간주 좀 넘기고 바로 해볼게요. 왜, 넌 서서 해야 되나 보지? 나 앉아서 좋아. 아, 나 서서 해야 되나? 노래 잘하는 사람 나 앉아서 하거든. 안 서서 할래.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. 음색은 미성이에요. 네.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.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건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그 이게 남자 키를 시작해가지고 키가 맞추기 쉽지 않더라고요, 서로. 떨리네. 편하게 하시면 돼요.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. 끝없는 용기와 지혜 달라고.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처음 넣으신 거예요? 좋은 노래 다 배려놓네. 너무 진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 너무 떨리잖아. 형님이 주셨어. 내가? 언니 떨려. 너무 떨린다.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싶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을까? 근데 노래만 듣고 보면 솔직히 아까 거는 하기 싫었어요. 하고 싶지 않았어요. 의미를 주자면 어쨌든 간에 두 분이 같이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해드렸습니다. 두 분 다 노래는 멜로디는 아시는 것 같아요. 형수님은 원키 그대로, 형님이 그쵸, 지금 이 소리대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요거 잠깐 연습을 해볼게요. 눈 올게. 당신 불러봐. 아, 당신 거를 확실하게. 아니, 너 부르라고 내가 안 할게. 나야, 아, 기본 음이야 나는. 어, 나는 이제 가수라 이거죠. 화음 잘 부르겠다 이거죠. 예. 자유롭게. 자유롭게. 당신 내 이름 부르면 안 되지. 아, 이렇게 하라고 지금 내가 헷갈리니까. 날아가도 틀린 마음 좀 틀리잖아. 내 건 맞다고. 맞는 것 같은데. 운전만큼 싸움 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